국민의힘 부천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님으로 큰 일을 맡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 대령 출신이십니다. 우리 양국정 수석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 가평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양국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22일이 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내일 결전의 날이 이제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로남불 5년 투표로 심판하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저 말입니다. 5년 내 위선과 거짓과 부패와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삶을 군팩 속에 몰아넣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앞서서 2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애쓰신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들에서 다 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같이 한 언론인들, NGN, 공들인 묘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여기 빨간 잠바 사나이 박동민 TV 우리 홍보위원장입니다.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 올리고 각종 우리 그 국민의힘 보천 선거운동 올리고 아주 일꾼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아서 경제가 망했다. 아니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35,000 들어서 8,500억을 빼먹었으면 됐지 그 이상 더 무슨 도둑이 있습니까? 도둑이란 말입니까 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심판해야죠. 반드시 갈아치워야 됩니다. 전 잘 젊은이들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정현 가수가 받고 받고 모든 걸 다 받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도 바꾸고 정권도 교체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힘에서 희면을 기울여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내일 선택하셔서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여러 현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과사범, 불륜, 거짓말쟁이 말바꾸이 선수, 부인이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쓰고 이거 아주 종합 비리 세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 입이 깨끗해지지 않을까봐 그쪽 민주당 후보 나온 사람 흠을 그만 잡겠습니다. 그런데 5년 내에 그렇게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역체제도 무너뜨려서 20만 이상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이제는 그야말로 바꿔쳐서 다시는 그런 무지몽매하고 형편없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2030 젊은이들의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대세는 어느 정도 굳어졌다고 보지만은 결국 내일 본투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명도 기뻐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우리가 보다 밝은 미래를 편안하게 후손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22일 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본의 아니게 호랑도 피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양국정 수석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